언제부턴가 대한민국에서는 저축해서 투자를 하는 표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저축에 돈이 모이지 않게 되니까. 자, 플러스 알파를 얻기 위해서는 투자를 가져야 되는데, 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펀드를 가입한다고요? 주식을 한다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전문가들도 손실을 보는 상태에서 초보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펀드 투자를 하신다고요? 은행에서 그냥 적금 가입하듯이 예금 가입하듯이 할 수 있는 게 펀드가 아니고 주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전문가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투자를 통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드려볼게요. 실제로 일본에 지금 특판 금리가 0.3%짜리가 나왔어요. 3년 단가까지 모든 자금들이 그 자금에 몰렸는데, 대한민국도 감히 제가 말씀드릴 건데 2014년, 15년 정도를 지나게 되게 되면 정말로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 지금도 은행을 벗어나지 못해서 손실이 날까봐 투자 쪽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투자라는 부분을 간단하게 기본을 짚고 넘어가시게 되면 상당히 든든하실 거예요. GDP의 9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이때부터 금리가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왜? 일본은요, 지금 금리가 0.01%예요. 금리 없다시피 하죠? 미국은 0.1%고요. 자, 유럽연합도 0.3%에서 0.8%밖에 되지 않아요. 중국? 7에서 8% 정도 됩니다만, 중국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 지표를 삼을 수가 없어요. 다만, 베트남 정도는 비교 지표를 삼을 수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금리를 가장 높이 주는 곳 중에 하나가 베트남인데, 지금 10%에서 12%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저축을 하지 않아요. 못하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금리가 문제가 되는 걸 얘기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장점만 설명드렸지만, 정식펀드의 단점은 없을까요? 모든 금융상품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단점을 내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금융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솔직히 보험 판매사, 증권 판매사, 은행에서 예적금 팔고, 그분들은 어떤 얘기만 해줍니까? 예쁜 얘기, 좋은 얘기, 장점만 잔뜩 얘기해줘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못해요. 다 좋아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려면 뭘 알아야 되냐? 금융상품에 대한 단점을 파악을 해야 내 선택이 잘 됐다, 못 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점을 설명해주는 판매사들이 많으냐? 거의 없다는 겁니다.